오늘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입니다. 하지만 큰 추위 대신 오랜만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오늘 아침 서부 지역부터 시작해 오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내륙 지역이 20에서 60mm, 남해안 지역은 최대 8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은 웃돌면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도, 진주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7도, 진주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리다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은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평년 기온은 웃도는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1도, 함안 영하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8도, 양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3도, 산청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5도, 사천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날씨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